옛날엔 그 사약을 이 성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. 바로 비소인데요. 일부 해조류나 쌀에도 들어있다고 합니다. 우리 오염물질과에서는 식품에 들어있는 유해한 오염물질에 대해서 식약처 안전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. 식품 안전관리 정책은 바로 이러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세워집니다. 식품에서 비소와 과부하 화합물을 이 씻는 법, 즉 세척 관리를 통해서 줄일 수 있다는데 우리처 홈페이지 카드 뉴스에 자세히 소개 되어 있습니다. 자, 직접 실험을 하고 계신 연구원님을 만나봅니다. 이 바이알을 가지고 이제 LCRCP-MES를 이용해서 무기비소 분석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. 먼저 고등어에 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서 단백질 분해 효소. 앞으로도 식약처의 다양한 연구들을 언택트로 알아봅니다. 연결 포인트.